시간 잡아보니까. 지금 설날 지낸 지 며칠, 일주일 딱 됐는데, 그죠? 설날. 네. 설날. 설날 한테 설자가 무슨 뜻이에요? 설날 한테 설자. 날은 나고, 네. 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날 이후에 들은 것 같은데. 설날. 네. 제 첫날에. 아, 첫설이에요? 첫날. 아. 첫날. 새해. 제 첫날. 설날. 설날 할 때 설자. 그러면 첫설이라는 얘기죠. 낯이 설다는 거는 처음이니까 낯이 쓴 거예요. 처음이니까. 네. 처음. 맞다. 그리고 설악을. 예. 경주 설악을이 설벌이에요, 설벌. 그럼 낯선 설벌. 낯선 곳? 제일 처음에 자리 잡는 곳이야. 그래서 수도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설은 또 제 첫. 그렇기 때문에 새 거야, 새 거. 그래서 새하고 새. 새. 새 것도 한테 새하고 통하는 거예요. 새. 그래서 또 동, 새로 또 동이야. 그래서 경주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동경. 동경. 새벌. 이렇게 됩니다. 이 첫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설자가 설을 한번 지나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한 살 먹죠. 한 살, 올라가죠. 살. 살. 아, 설이 아니라 살. 설하고 살하고 또 통하는 말이에요. 와. 자, 이 살은 또 뭐하고 통하냐면은, 이 발음이, 리얼이, 이자로 가네요. 사이. 이게 새, 새. 어떻게 보면 새인데, 이 새자, 나이 새자. 나이 새자. 햇새, 아이 새. 일세, 이세, 삼세.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통해가 발음도 똑같아. 사이가 세가 살이 리얼 발음이 사이가 비네요. 서라 벌 할 때 서라 부이 부여 이렇게 됩니다. 부여나 벌이나 똑같은 말 따지고 보면 설은 설하고 통하고 설을 한번 지나면 항상 먹어요. 근데 말도 마찬가지죠. 일단 따지고 보면 말도 해를 이야기할 때는 하루 이야기할 때는 날인데 나이 할 때는 또 한 살 더 먹어요. 그죠? 나이. 이때는 해를 뜻하는 거고, 한 해 뜻하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말이 첫 뜻이 확장이 돼갖고 또 다른 뜻으로 변해가고 말이에요. 어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정신장애인이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막 뜻으로 확장시키거든. 우리말이 다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딱 지칭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다 확장이 돼가지고 관계가 맺어진 말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친구 사이. 친구 사이면 여기 사이잖아요. 친구 관계란 뜻이에요. 사이가. 사이는 여기인데, 친구 간의 사이. 이게 추상적으로 변해버린다. 뜻이 확장돼요. 그런 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 인간이 정신작용으로 말을 계속 뜻을 확장시켜요. 이 지자가 한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요 지자가 간지자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가라는 뜻도 되고, 뭐, 쓰이, 한자로. 뭐, 의. 뭐, 예. 의. 또는, 뭐, 를. 이렇게 돼요. 확장이 된다. 이게, 그걸 이제 전주. 육수법의 전주. 그런 작용이 있어가지고, 의, 뜻이 확장이 돼요. 그거는 그럴 거예요. 자, 오늘 기중한 정보가 있어요. 예. 내가 지금 글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지리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한 5, 6개월 전에 발견했대요. 이 도로를 60km짜리인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10만이요, 10만이. 10만이가 발견한 거예요? 아, 10만이가 협회, 무슨 산삼협회 회장인데 예. 자기가 풍수도 좀 하고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딱 보니까 글자가 딱 크게 새겨지는데 자기는 공부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글인지를 알겠다는 거야. 알겠다고요? 아니 내용 자체는 다 모르지만 이게 옛날 문자라는 걸 알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유성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신유성 박사. 이분은 각골문 좀 연구하신 분이에요.
가고 그리고 우리 말도 어원을 가지고 풀이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이 찾아낸 글자가 52자야. 이 돈에서 찾은 글자가.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마도 옛날 한 5000년 지금 갑골 문자는 서기 전 1000년, 2000년 사이 그 전에는 골간 문자라 해가지고 한 4000년 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5000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족 간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판결문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저는 보니까 오래된 글자도 있고 오래되지 않냐 글자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봅시다. 요거는 세모에다가 이 요 가르트로 볼 때는 요 글자예요. 가르트로 볼 때는 요건데 요걸 과연 무엇 뜻으로 적은 글자냐 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집을 나타낸 글자인지 원래 집을 이렇게 했었어요. 돼지, 그 돼지가 있어서 여기는 사나리 하고 간다고 했죠. 여기는 저 돼지가 있었어요. 네, 돼지가 있었어요.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 십자 여기 집을 뜻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고 여기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도저히 모르겠고 요거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저 칠자예요. 칠자가 변형된 겁니다. 칠자로 이렇게 굳어지기 전까지 예. 변해온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중간 글자예요. 요거는 저 설용자로. 자, 이 문자가 그냥 문장이 이렇게 된 걸 골란 게 아니고 띄엽띄엽 찾아냈기 때문에 문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맞잖아. 여기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자, 이게 좀 복잡한 글자인데 요거는 요 지자잖아요. 영어로 예. 영어로 지자인데 가리토 문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거 요게 요렇게 돼요. 요게 바로 귀입니다. 귀. 사람의 귀. 귀. 여기 태도비 두 개에다가 요 구멍 두 개. 그걸 귀라고 읽는데 영어에도 지다. 그래서 기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귀야 기억음. 기억음 비슷해. 귀. 우리는 기억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자 추정인데 추정인데 그게 입증이 된다면은 아 당조선 시대 때 글자가 알파벳의 원종어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단 거예요. 이거로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팔자예요. 원래 팔자가 변형된 거라. 8팔자를 네, 전에 팔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팔자가 양쪽 원래 이 글자라. 아 원래는 요 글자예요. 이거 다섯 개. 근데 여기 생략됐어. 요 글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줄을 들어갖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반대. 지금은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단계거든. 요게 갑골 문자고 갑골 문자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요 사이가 요 문자거든요. 그래서 서기 전 500년 정도 서기 전 한 300년 정도 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 요거는 꼭꼭자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자 말비니죠. 시어자죠. 시어자. 그 다음에 여기 리어자가 보이고 리어자가 보여요. 요거는 17을 쓴 건지 뭘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쓰는 제자일까. 그 다음에 요게 무슨 글자냐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인자 아니냐 자, 도장인자 도장인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요거는 또 간토에 나오는 글자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모여서 모은 글자지 요것도 처음 보는 거 문자고 요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제 손이 많이 병이 되어 있어요. 많이 진화가 됐죠. 손이 원래는 이거예요. 다섯 손가락 원래 손이 이거거든. 근데 손이 이렇게 간단하게 변한다고. 요게 이제 오른 우자인데 고 글자가 여기 왼손 오른손 요게 뭐냐 이거. 요게
가르토 문자에 나와요. 원래 가르토 문자 말고 총 가르토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와요. 여기 항상 나와요. 여기 과연 무슨 글자냐? 미역 바릅니다 라고 보면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사는 머리? 사는 머리인지 물 뭉친 거, 이렇게 물이 방울에 뭉친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되는데 발음이 미역자로 난다 라고 추정이 되어 있어요. 추정하고 있어요. 미역자로. 그래서 요 글자는 가리토 문자인데 처음 글자는 근데 분명히 가글 문자 하는 사람들은 대략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해석을 못하지만은 요 글자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무엇일까? 상비역인가? 모르겠고 이것도 처음 보는데 요거 요거는 20이 아니냐? 자, 요거 요게 만약에 9라면은 변형된 거예요. 9를 저기 9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 참 숫자 이야기 들으셨어요? 어떤 숫자? 숫자 1, 2, 3, 4, 5, 7, 8, 9, 10, 한테 어떤 숫자? 제가 설명했을 때 못 들었네. 자 여기 10자죠? 숫자 예, 예. 아, 저기 들었어요? 요거 예, 예. 1이잖아요 예. 요 빼면은 10에서 1을 뺐어요. 9야 예. 요거를 세우면 이렇게 돼요.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세우면 예, 예. 요게 9잖아요 9 예, 예. 9 근데 요게 비네요. 차츰차츰 눕혀진다.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요 형태가 요 단계거든요. 요 단계. 요렇게 비내와요. 아. 구자가. 그래서 요 구자의 X자 모양의 보다는 이전 거라. 그래서 요게 쓰기 전 한 300년. 이전이라고. 요것도 마찬가지다. 3은 근데 완전히 3으로 굳어졌어. 보니까. 왕도 많이 굳어졌어. 왕. 이 왕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찾았어요. 왕. 왕자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왕자는 이거예요. 지금 왕자 이거거든요. 요거 이전에는 물론 이제 이 왕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왜? 좀 길게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변해 왔거든. 여기서 자, 요거 전에는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 글자가 있었다 그랬거든 내가. 네네.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향도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왕자.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우와. 이 왕자. 이 왕자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빌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후대라. 요게 강풀 문자야. 요거는 건문이라고. 요거는 1200년 전. 요거는 약 1000년 이후. 요게 이제 후대단. 그래서 이 연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이거는 각본 문자에 내 못 보는 문자야. 근데 요게 소문자 많이 빈했잖아요. 또우자거든, 또우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십자 확실하고. 요게 또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게 무슨 글자일까? 소냐, 서냐, 아니면 한자냐. 요거는 G 모양이 또 빈했어. 원래 G 모양이 요거예요. 쥐인데 네, 이렇게 평면으로 네. 그, 이 글자를 떨어뜨렸나봐. 자, 이거는 오 아냐 아니면 우 아냐 이런 가르쳐 같아. 그다음 이렇게 되고 여기 이런 확실하고 요거는 공짜예요 공짜. 자, 이 공짜 지금 우리가 이 공짜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요.
요 중간에 공자가 이렇게 써야 돼. 공자가 팔자에다가 이렇게. 그 글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요게 지금 빌려가지고 요렇게 비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처음 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거는 활에다가 활 쏘는 자세인지 혹시 모르고 요거는 이에다가 이 자자인데 뭔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공자할 때 공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자할 때 공자는 이거거든. 그죠? 구분 공짜로 됐어요. 여기 서세요. 어서오세요. 많이 헤맸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들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예, 예, 예. 많이 안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아니요. 여기 왔다가 꾸준하게 갔다 오고 난리가 났어요. 길을 잘못하지. 저 남천터널을 지나가고요. 수고하셨어. 실천적인 수고 많이 하시네.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요 문자가 새겨진 돌을 지리산에 계시는 신발이가 찾았어요. 제가 문자 공부한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하는데 그거를 정보를 다 주셨어요. 지리산 삼신봉 1200꼬지에서 돌에 새겨진 문자를 이 글자가 새겨진 문자를 새긴 돌을 발견했다. 60kg짜리 거기에 한 300자가 찍혀있다는데 요 글자 52자를 찾아내신 분이 신유승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이 글자를 그분은 한 5000년 전부로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각불 문자에 안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은 그 당시 당문조선에서 쓰던 문자가 분명 없다. 그 다음에 연대적으로는 쓰기를 한 300년경 또는 500년경 사이가 아니냐. 왜냐면은 이 왕자라든지 팔자라든지 사자, 열십자 이런 글자가 있어가지고 저게 가림돌 문자인가요? 섞여있어요. 섞여있죠. 왜냐면은 각골문 자체가 가림돌로 읽혀요. 네? 가림돌을? 가림돌로 읽힌다. 각골문 자체가 가림돌로 읽힌다는 거. 여기 보세요. 이 왕자거든. 네. 왕자가 원래는 원래 글자는 이거예요. 원래 글자 가림토가 그거예요. 그게 각골 문자, 각골 문자, 각골 문자 시대 때 이 왕자예요. 요거는 주나라, 주나라 때 건문이라 해가지고 동철기로 청동으로 만든 문자가 요 문자 건문이라 해요. 건문 새로 만든 동기에 새겨진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변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왕자가 요거란 말이에요. 우, 으, 은, 우왕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지금 우리가 이금왕 할 때 왕. 가림토로 그냥 읽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은나라 때 각골 문자는 당문조선 시대 때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를. 그 쓰고 있는 문자의 발음은 가림토식으로 읽은 문자예요. 한글이죠. 한글 옛날식 한글이다. 가림토는 그 당시에 전음이라 해서 소리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글자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문자 안에 글자가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그 가림토식으로 읽으면 그 글자를 읽는 소리가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거 옛날에 동력동자. 동력동자를 왜 동을 읽죠? 동력동자. 지금 동력동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저 각골 문자는 이거예요. 각골 문자는 이거라니까. 요거를 가림토식으로 빼다 읽으면 요게 띄우시고 여기 오고 요게 이형이요. 그 다음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띄거 오, 동이란 거예요. 밑으로 읽은 대로 위로 읽어도 동이에요. 그래서 동료 동자, 동자를 읽는 거예요.
가림표는 표음문자고 갑골은 표의문자예요? 아, 그게 이제 혼란기가 있더라도 같이 키는 때가 있다니까. 그걸 내가 이름 붙인 게 상권문자, 상권. 상권문자. 저기 상형문자이면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배다가 당조선 시대 때 바람으로 읽히는 문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동작이 있는 거다. 이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글자를 읽을 때 가림표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야. 가림표식으로. 그럼 가림표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갑골이 먼저인가요? 비슷한가요? 가림표가 먼저죠. 그런데 갑골 문자 이전에 이미 상형 문자가 있어. 또 있었어. 아니 그럼 배달하러 시대 때 지금 문자 역사는요 정확하게 안 나와요. 15,000년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 15,000년. 네. 왜냐하면 마고 시대로 추정되는 지금부터 15,000년 전에 유물에 흑표이라고 유물이 있어요. 거기에 문자가 이미 글자가 쓰여있다. 그러면 쇠기 문자가 세계 최초로 지금 생겨서 있으니까. 그거는 쓰기는 3,000년경인데 3,500년경인데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그리고 후대라. 이미 베가다라 시대 때는 초기 때부터 이미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진 녹도문이라고 그래요. 녹서, 녹도문. 그 문자가 녹도문. 녹도문이 왜 녹도문이라면 사슴이 사슴이 달아났는데 흔적을 보니까 바정을 남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록할 수 있구나 해서 만든 글자가 녹도문이라. 사슴 녹대. 사슴 반짝을 고대 때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렇게 하면은 기록을 남길 수 있겠구나 한 거예요. 맞나요? 사슴 그림 글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내려오면 글자체가 여러 가지 생겨요. 태어곡히는 용서 용서라 그러고 용의 형상을 닮은 글자 그러니까 체가 용이 나가는 체. 그 다음에 서기 전 2700년경에 우서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모양. 그 당시에 또 과도문 해가지고 꼴챙이 모양. 이런 채가 있었다. 창일이 과도문 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꼴챙이 모양. 꼴챙이 모양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쪽에서 또 이 비석이 있어요. 비석을 세워놨는데, 창일이가 창일, 창성 조적비 해가지고, 조성문자라고 하게, 조성문자. 세소자. 발자국. 조성문자라 하는데, 조성문자가 아니고, 녹도문이야. 조성문자는 세 발자국 모양이기 때문에, 나타났거든. 조성문자라고 또 결문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녹도문이, 이 조성문자가 아니고, 녹도문이야. 창일이가 배운 거야. 나중에, 창일이가 꼬챙이 문자도 만들고 그랬던 거야. 다시 보면. 그 이제 중국 역사책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쪽에도 있고, 이 글자체가 변해오면서 나중에 갑골문이다. 갑골문. 갑골문이라는 것은 이 갑자는 거북이, 배딱지, 등딱지, 그 다음에 목은 쇠, 저 소, 뼈, 등뼈, 저기 어깨뼈 이런 데 글자 색이라거든요. 갑골문이 나오기 전에 거북이 문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두방방 위에 이렇게 우골 문자가 있어요. 속뼈. 속뼈. 그리고 문자 통이 예를 들면 중국 문자하고 지금 우리 문자가 같은 집에서 한자가 상형 문자가 그게 계기가 있어요. 서기 전 1122년 전에 은나라가 망했잖아요. 은나라는 족속으로 따지면 동족이에요. 예를 들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나라는 하나라의 동쪽에 살던 족속인데 당군조선에 군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나라가 무턱대고 쓴 게 아니고 하나라가 말왕 때 걸왕 때
다 걸반이라고 그래요. 폭정을 했거든. 네. 주지영님 그런 거 들어봤어요? 김국지식 주지영님 그런데 하걸반이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은 제우 그 당시에 제우기 은하라가 있어. 그때 탕이 천덕이 왕을 이제 데리고 하나라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라가 이 탕왕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사육 저기 지원을 요청했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만두라 그랬거든. 그래갖고 은탕이 그만두었어. 두 번째 세 번째 좀 돼가지고 이 다시 하불랑이 위치지 않고 계속 폭정을 하니까 은탕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군사가 이 하나라 군사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저기 전쟁을 하려면 이제 조약을 있잖아요. 혈약을 맞거든. 그거를 이 하나라 쪽에서 위반한 거야. 그래서 이 은나라 군사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협공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천병을 못 받는 거지. 이 우리한테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나라 탕이 제, 그 당시에 이제 재상이 이윤이라요. 이윤이 바로 강문조선의 유의자 선인의 재상이라요. 유의자가 그런 적이 있어. 저기 중원 쪽에 이윤만한 사람 없다 그랬거든. 결국은 이제 이윤이 탕왕을 보좌해가지고 은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라가 강문조선의 인정을 못 받은 거야, 끝에는. 예. 약속을 안 지키가지고. 그래서 탕이 은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천자가 된, 천자. 탕이 천자가 된, 천자란 것은 중국식으로 지금 많이 매몰되버려가지고, 이 천자를 최고 임금으로, 지상 최고의 임금은 맞아요. 지상 최고의 임금은 맞는데, 하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중국은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경강부회해요. 근데 천국의 자작이야. 자작. 자작이라 뱃살이 뱃살. 천국의 천국 하늘나라의 자작이란 뱃살이야. 즉 하늘나라에서 보관 자작이에요. 그래서 천하왕이야. 천국은 하늘나라고 이 자각이 대설 있는 나라는 천하라 천하 천국은 뭐냐면 바로 중앙조성이라는 뜻이 중앙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뭐 도, 군 이거는 지방이고 서울은 중앙이에요. 서울의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걸 중앙이라고 그러거든. 중앙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관 자작이란 벼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홍범구주에 바로 나와요. 홍범구주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홍범구주라는 것도 아홉 가지 범주가 있어. 아홉 가지 범주 중에 천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천자가 뭐냐? 그 마지막 글귀에 나오는데 그럼 단군조선이 어떤 나라? 자꾸 단군은 그들은 뭐라고 불렀나요? 천자 말고? 아 천황? 천자! 그렇죠. 중앙좌우정 자체에서는 제라고 했죠. 천재요? 그 다음 제라고 했죠. 중앙조선 자체에서는 제라하고 천하에서는 천재라 했죠. 높여야 되니까. 지방 제후들이 본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천재라 그래. 천재의 제후국들이네요. 그 천자는. 천자는 제후국이다. 고조선의 제후국이 은나라고 하나라 했다는 거예요. 많아요. 엄청 체리 많아요. 더 많았던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한인 천재가 있고
다음에 그 아들이 하늘 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늘 천왕이라고 그러고 천재 밑에 천왕이에요. 그 다음에 당군은 천군이야. 제 밑에 왕, 왕 밑에 군 이렇게 돼요. 군 밑에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다가 천자를 붙인대. 천왕, 천재, 천군, 천공, 천후, 천배, 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방 제후예요. 요 군도 지방에 봉해줄 수도 있어. 왕도 지방에 봉해줄 수 있어. 봉하는 사람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봉하는 거예요. 천재는 천왕 밑으로 봉할 수 있고 천왕은 천군 밑으로 봉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군하고는 군은 직접 이렇게 봉하진 않아. 이거는 이제 천상의 임금이고 이거는 천하의 임금이 된 거예요. 천하왕 지방에 봉해지기 때문에 자, 이 천자가 지방에 봉해진다는 걸기가 바로 나와요. 자구이 천자 요게 여신춘추예요. 여신춘추가 뭐냐면은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리야. 여불이라는 사람이 여씨를 천추를 지었어. 춘추를 지었는데 여기서 거기에 자구이 천자 뱃설로 봉해져가지고 천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홍공부주에는 천자 작민 부보 이위 천하왕 이렇게 나와요. 천자는 이 작자는 만들 작자잖아요. 만들어진다 어떻게 민의 백성의 부모로 만들어지고서 천하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천자는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야 돼. 부모가 되어서 천하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하왕은 백성의 부모야. 그 말이 뭐냐면 신을 간섭하는 천하왕은 천자는 지방의 왕이기 때문에 신을 직접 제사를 못 지니 천군 이상만 천상의 왕으로서 천신 삼신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밑으로는 그냥 인간들의 백성들이 부모야.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여기는 천상 천하를 다스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금 나오잖아요. 네. 한꺼번에 나오면은 그게 천군 이상이야. 근데 칼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천자야. 여기 밑에. 그 제사 못 지내요. 명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단, 자, 홀랑기를 지나가지고 방조선이 나오고 나서 북부여, 그 다음에 후삼한 시대가 있거든요. 서기전 한 300년 경부터 후삼한 시대가 되면서 천군들이 각 지금 암흑과 미남으로 천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각자 다 천재를 지낸 거예요. 그때 출연한 칼이 세형동검이라 부진에는 비파형동검이고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천군 이상만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고 공 밑으로는 영원자 못 지니 단지 뭘 지내냐면 중국에서는 봉선제라고 해요. 봉선제가 뭐냐? 봉선제. 자, 봉자는 뭔 봉자예요? 봉할 봉자. 그렇죠. 왜 봉할 봉자예요? 땅에, 그죠? 땅에 봉해진다는 거예요. 이 선자는 무슨 선자예요? 선자. 이렇게 재단 그 제사할 때 선자인가? 이제 요 때는 선량. 선량하다 할 때. 양자는 양보. 그러니까 그냥 양보 못해요. 명을 받았다든지, 아, 내가 되구나.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량하는 선자 이렇게. 그거는 봉할봉자고. 즉, 봉할봉자는 천재나 천왕이 봉하는 거고, 선량은
이어받는 거예요. 자, 국중국역사책의 역사에선 그래요. 자, 중국 기록에 의하면은 최초의 이름이 태오복희씨네. 최초의 이름이 태오복희씨인데 태오복희씨는 태오복희 태오복희라 그래요. 태오복희가 8개를 지었어요. 8개 서천8개를 내는 8개 있어요. 자, 태오복희가 한웅의 아들이야. 한웅 한웅 천왕의 아들. 한웅 천왕의 아들이니까 뭐죠? 아들이니까 천군이죠. 그죠? 천군이에요. 천군. 태오복희는 천군이기 때문에 중국 기록에도 있어. 태오복희는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장에 대해 나와 있어요. 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웅 천왕의 아들이면 단군도 네.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군 왕금도 천군입니다. 아시겠죠? 둘이 형제예요? 아니, 저 후대지. 태오복희는 서기 전 3500년경이고 여기는 서기 전 2357년경 이후 왕으로 있어요. 빈방 천군으로. 어쨌든 형제네요. 저 밑에 후손이지. 천년이 성 차이 나잖아요. 아니 아니야, 한웅이 아버지면. 한웅이 요때는 요때는 저 중반쯤 되고 당군한 거면 18대 한웅이고 여기는 저 밑에 밑에 한 10대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웅하고 아 한웅하면 한웅하고 요 차이는 뭐냐면은 요 한자는 하늘나라 할 때 한이고 우리가 대한할 때 한인가요?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이제 지금은 같은 걸로 보는데 왜냐면은 이 글자가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글자를 안 쓰잖아요. 이게 원래 한이라 환도 되고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쓰기 때문에 같은 걸로 봐버리거든. 자, 원래는 이 한은 하나 하늘 접체가 이야기. 한울림 환자. 자, 그 다음에 이 환은 밝을 환자예요. 밝을 환하다 할 때. 밝을 환자예요. 밝다 할 때. 그래서 하늘나라가 기록상으로는 더 타방이요. 그런데 전체 중에서 일부 이야기할 때는 환이고 전체는 한이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북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이게 중이고 중국이란 말이 중국이란 말은 말 자체는 서기 전 1100이 서기 전 중원중국이란 말은 서기 전 403년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중원중국 중화 중화 또는 중국이라 그래. 그게 중앙에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땅이라는 뜻이에요. 국토가 아니고 그냥 지칭이야. 대칭 동서남북처럼. 네. 우리 나라를 동국이라 하듯이 동국이라 하잖아요. 동국. 저쪽에서는 우리 보고 옛날에는 동이라 그러고 원래는 구이야. 구이 원래는 공자도 구이라 그러고 근데 이때부터 동이라고 이야기해버렸어. 403년 이후부터는 동이라 그러고 그 위에는 우리 스스로 동국이라 하잖아요. 이규교 선생이 고려시대 때 말기 때 동국이라 했어요. 고려를. 그래서 동국 이상국이라고. 이규교가. 그래서 요거는 중국이고 요거는 동국이란 말이에요. 구별을 한 거지. 국화는 아니에요. 대칭이라. 그냥 지칭한 거예요. 요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한으로 읽는 게 더 무난해요. 요게 이제 전일이라.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은 밝다는 거고 전일은 전체의 하나, 전체로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 사람까지 다. 물론 구별하면 지구하고 땅을 저 사람하고 구별시켜가지고 하늘을 할 수 있지만 전체를 얘기해요. 하늘. 그래서 한웅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돼 있거든. 그건 성유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강이라, 천강의 역사라고 그래요. 천강. 천강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태어국기도 태어국기 아기죠. 태어국기도 청강의 역사입니다. 왜? 그게 입증되는 기록이 있어요. 일본으로 간 서시라는 사람이 서시 들어봤죠. 서시가 그 서고 서시 서시가 진시황 때 불로초 불로초 캐러 간다고 하면서 기술자 도공하고 하이드 사람들 기술자들 다 모았고 동남동료 500명이라 그래 배를 막 타고 네. 왔는데 어디로 붙여갔냐면은 그게 이제 서기전 서기전 217년에 진시황이 221년에 서기전 221년에 통일했거든. 이 서불이라는 사람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217년에 배를 타고 들어가고 떠났어.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 서귀포로 갔어. 제주도 서귀포. 그 서귀포가 서씨가 돌아가다 뜻이야. 어디로 돌아간다 하면은 일본 땅 불리산. 일본의 불리산이라고 했어. 후지산 지금. 거기 가면은 서씨의 묘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가져갔어. 역사책. 역사책을 많이 가져갔는데 태어국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태어국기. 태어국기를 청강의 역사로 적어놓고 있어요. 청강의 역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하늘은 바로 배다라는 뜻이고 내려왔으니까 땅 제우국이라는 뜻이에요. 제우란 뜻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우는 제우지만 천군이라 자격은. 태어국기를 진제국이라 그래요. 제라 그래요. 네. 요 제가 바로 천국계의 제우라. 땅의 나라이기 때문에 큰 범위로는 제우에 들어가요. 근데 군에 해당하는 제우라. 자, 단군조선 시대 때도 군에 해당하는 저기 봉국이 있어요. 봉해진 나라가. 뭐냐면 당군왕건의 아들인 부소 부부는 태자이기 때문에 정치를 직접 해요. 섭정을 했어요. 둘째 아들 부루 아저기 부소 부소가 구례의 동해죠. 고구려 나중에 고구려가 돼요. 구례 구례가 어디에서 어디 갔냐? 지금 요하 있죠. 그 적봉시가 있어. 요하 문명 이야기할 때 그 유물 엄청나게 쏟아지죠. 거기서부터 쭉 태원 북쪽 지금의 대동북 성곡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늘어붙다. 내몽골 지역이야. 내몽골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몽골 지역이야. 거기에 구례가 있었고 그래서 당군조선으로 볼 때는 중앙의 위치. 그래서 구례란 말이 가옥이 중앙이란 뜻이에요. 나중에도 고구려가 높은 가운데 땅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셋째 아들인 부우. 부우는 진번 땅에 보내죠. 그 진번 땅이 어디냐면은 부루하고 부여하고 사이 이렇게 돼요. 이게 황하강이고 이게 구례예요. 구례. 그 다음에 여기 사이가 진본이고 여기 지금의 요하가 있잖아요. 요하. 여기가 부여야. 부여. 마지막 아들이 봉해진 곳이 부여고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고수국이 있어요. 고수국. 고수국도 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남국이 있어요. 남국도 군에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천자처럼 일반 제후국이 엄청식이 많아요. 총 28. 기본적으로 28 제후국. 28 봉우국이라고 해요. 제후국보다 더 봉국. 봉해시다. 28이 뭐하고 관계 있어요? 윤소리 가라고 관계 있어요. 즉, 뭐냐면은, 당구조선 시대의 정치제도는 바로 역법, 청문을 그대로 통해놨어요. 그런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은 한국, 지금의 한국은 연연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쓰잖아요. 요 한은 원래 글자는 요겁니다.
그거 붙이는 거예요. 요게 무슨 글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은 거치란 뜻이에요. 겉. 겉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뜻이야. 뭐를? 조선. 조선. 그래서 사만이, 삼한이 당무만금 천재를 보호하는 사람이, 보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비왕. 비왕은 원래는 비왕이란 뜻이에요. 한이. 요 밑에 요런 한이 있어요. 또. 요건 한 단계 밑에 한인데 요 사람들이 천자예요. 천자. 제우일반지요. 한. 진리수 칸. 나중에 쓰잖아요. 각간 마리칸 할 때 이 칸자야. 한으로 쓰고 각간으로 단으로 쓰고. 이 한자는 바로 당문조선 사만의 한자라.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원래는 비왕이란 뜻인데 지금은 이 한하고 같이 써버린 거. 이 한하고 같이 같은 의미로 쓰는 거지. 크다. 이 크다는 뜻도 있고 한하라는 뜻도 있고 한하라는 뜻도 있고 이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한자로 풀어버리죠. 거기 사만은 마흔 지난 변화는 되나요? 그렇죠. 마흔 지난 변화. 아. 원래 번자는 이건데 나중에 이렇게 변해요. 왜 그러냐면은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가 조금 이렇게 돼요. 자, 당조선 사만은 이렇게 돼요. 당조선 사만은 자, 요게 태백산. 저 태백산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남쪽은 마한이고 이렇게 말로 쓰는데 또는 모자라고 써. 모자. 모한. 왜 그러냐면 이 마란 뜻이야. 마. 요거 마. 요게 이제 마도 되고 모자도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말 맞자죠. 말을 말하고도 해. 말은 모리라고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임금은 남쪽을 보잖아. 마수 보잖아. 마수 보는 게 남쪽이에요. 그래서 마 남쪽이란 뜻이야. 막 파란 그러잖아요. 남쪽 파란 남풍은 파란 마 남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번안이라 그랬어. 왜 번안이냐면 보초로 써야 돼. 왜? 이쪽에 반역자들이 나네. 반역자들. 요인금, 순인금, 꾸인금 다 반역자들이야.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초 쓴다고 바빠. 그래서 보초 쓴다는 차례거든요. 차례. 차례를 쓴 거예요. 보초를 쓴. 여기에 수도가 다섯 군데가 있어. 수도가. 다 찾아냈어요. 내가. 수도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 오경 제도가 나중에 반해도 오경,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오소경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 당문조선 시대 때 이미 수도가 요 번안 때는 번안 땅에는 다섯 군데가 있었다. 봉선남북 중 다섯 군데가 있다. 요게 나중에 조선 이승계 조선 때 내려왔다. 이승계 고려 시대 때 고려 말기 때 1100년 경에 네. 개혁이 있는데 요 서경은 평양이죠. 개혁 송악이죠. 한양이 남한이 남경으로 된 이유가 있어. 한양이 여기 서울 남경이 왜 남경으로 됐냐면 김희재라는 사람이 저 풍수 좀 했어요. 도성 풍수, 도성 국사의 풍수 지리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개경이 이제 기가 취약해지니까 남경을 서울에다가 이렇게 증하자 하고 들춰낸 거예요. 결국은 1100년경에 서울을 남경으로 정해요. 그때 이 김희재라는 사람이 기록을 내놓은 게 뭐냐면은 당문조선 시대 때 기록을 내놓은 거예요. 당문조선 시대 때 서기 전 2049년에 서효서라고 있어. 여기 이제 신지비서라고 돼요. 신지비서라고 전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기 전 2049년에 상춘 지금 장춘이에요. 상춘. 근데 상춘하고 장춘이 중국 발음으로 똑같아. 상춘. 상춘. 상춘은 넓음이고 상춘은 넓음이. 상춘 늘 상자에 상춘 늘 봄이요. 봄. 고구려 말로는